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표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선대위를 띄울 예정인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총리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. 말없이 들어가던 평소와 달리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냅니다. 김건희 여사는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는커녕 특검도 가로막혀 있다면서 자신은 증거 없는 기소를 당했다며 표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. 최고위 회의에선 여당 공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.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, 삶아 먹는다,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이른바 비명행사란 민주당 공천에 대한 당 안팎 비판은 공관위원장이 나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45%에 이른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해찬 상임고문과 김부겸 전 총리 등 중량급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당과 물밑 접촉 중인 김 전 총리 측은 통합과 상생 방안에 대한 전제가 수용되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선거 사무에 모든 권한을 선대위가 갖고 선대위 내 강성 친명 인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총리 등 친문 인사들의 선대위 합류 여부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혁신형 통합선대위의 성패를 좌우할 첫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